건담 패키지 아트 컬렉션 초코 웨하스 5 갈고세 영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담 패키지 아트 컬렉션 초코 웨하스 5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러브라이브 크랑블루 판타지 초코 웨하스, 초코는 아니었나요? 코코아 맛이었죠. 이야기한 부분을 전부 편집해서 아마 내용이 안 들어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해봤는데, 오늘은 건담 패키지 아트 카드판으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올해 초반쯤 발매했었고 2021년 5월까지 상미 기한이 있네요. 개봉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봉하면 매장에서 팔 때 그 전시 모습으로 개봉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열어보고,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히 순서를 섞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안 나왔던 게 나온다든지 했을 때 더 즐거움이나 새로움이 있겠죠. 락앤락도 준비했고요. 락앤락 색상이 거의 황변이 왔죠. 자, 개봉을 하겠습니다. 펜엑스가 표지에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오늘 개봉은 맨 마지막에 개봉한 카드에 실려있는 그림, 일러스트, 그 프라모델을 올해 안으로 도색해서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름 기획이죠. 이런 종이가 들어있네. 과자가 부스러지지 말라고 들어있는 종이인데, 여기에 샤워 전용 자크 2 발매 예정 광고가 있네요. 지금 발매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웨하스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통째로 바로 들어있고 카드가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고, 러브라이브 저쪽은 좀 고급 라인업이었어요. 그래서 웨이퍼도 별도 포장되어 있고 카드도 별도였는데, 이쪽은 웨이퍼 부분은 포장이 따로 안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카드는 시작부터 레어한 느낌이네요. UC 하드그래프 35분의 1 스케일의 코어 파이터 박스 아트죠. 정비 스텝하고 세이라가 그려져 있네. 그 반짝이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카드로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한번 내용물을 살짝 살펴볼게요. 카드 라인업이 30종 플러스 레어가 두 종류, 코어 파이터는 레어가 아니었네요. 원래 저렇게 표면에 반짝이는 처리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141, 142번이 물음표 처리가 되어 있죠. 이게 레어인 모양이에요. 짜잔. 그러네.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포장되어 있고, 그 자쿠2 광고지도 똑같이 들어있었고, 카드는 전부 이런 반짝이 처리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사이코자쿠 HG 버전. 기체 설명. 그냥 봐도 좀 다 레어하게 생겼어요. 그 반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 귀한 카드처럼 보입니다. 짠. 알자자 HG UC. 퀄리티는 좋아 보이는데
구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제자를 만든다면 빌드 파이터 버전으로 나온 그쪽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짠. 드라이센. 소대치키판 아니고 일반 드라이센이네요. 드라이센이 이런 박스 아트였나? 이쪽도 중앙하고 아래까지 반짝이는 처리가 되어 있고.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박스 아트들이 이렇게 카드로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반짝이는 처리까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새로워 보이네요. 다음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네, 이번에. MG 자쿠2. 2.0? 2.0이 이런 일러스트였구나.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데. 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짐은 우주에서 싸운 게 많이 기억에 남는데, 2.0 버전은 그 잡으로였어요. 이것도 자쿠인데 지구의 시가전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짜잔. 다음은 프로비던스 건담 MG 버전이죠. MG 버전 일러스트는 이거하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세로로 되어 있는 거. 프리미엄 에디션이 이렇게 나왔다가 재판에서는 그것도 세로 일러스트로 변경되었죠. 짜잔. 페넬로페. 사실 이 카드를 그 웨하스 전체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페넬로페 자체가 좋아하는 건담이어서 겸사겸사 메리트가 있겠다 싶어서 구입을 해봤는데, 결론을 좀 이야기하자면 기체가 좀 작게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 박스가 엄청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V2 HGUC. 이런 일러스트. 아주 작은 기체와 아주 거대한 기체. 근데 카드에서는 V2 쪽을 좀 클로즈업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카드적으로는 보기가 좋아요. 유튜브 썸네일하고도 좀 비슷한 논리인데, 전체를 다 보여주면 이렇게 좀 확대해 놓은 것보다 시선을 좀 덜 사로잡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해봤자 설득력이 없죠. 별로 유튜브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지가 않죠. 자, 다음은 풀아머 건담. 와, 이쪽은 그 번개치는 것들이 그 반짝이 처리까지 더해줘서 꽤 느낌 있습니다. 155번이었네. 레어라고 하는 게 이 물음표 되어 있는 게 안 나왔어요, 아직. 141, 2번. MG 건담. 가장 처음 MG 건담인가 보네요. 다음은 이건 루나자 쿠아리어 MG
이런 일러스트였나? 일러스트가 좀 비어 보이지 않나요? 글자가 좁은 공간에 텍스트를 막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코드처럼 눌렸습니다. 읽어보면 여기 건너 자쿠워리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박스아트 같은 느낌은 좀 덜 드네요. 그냥 일러스트 같은 예술 점수가 좀 높습니다. 페넬로페도 이것도 일러스트 자체로는 예술 점수가 좀 있는 편인데 카드로 되니까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박스로 보면 구름 아래서 이 빛 내려오는 거 이게 정말 르네상스거든요. 다음 어드리 건담. 어쓰리 어쓰리 키트에 대해선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주인공기 중에 완매 행진을 한 그 다음은 구판 같은 일러스트가 나왔네요. 하이고그 알레어였습니다. 하이고그 구판 1대 144 142번 레어. 밀리터리 프라모델 같은 풍으로 그려진 일러스트. 자, 다음. 전 아스트레이 세컨드 리바이 140번. 다음 카드는 임펄스 MG. MG 임펄스가 프로포션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저만이 아니죠. 다 그렇죠. 프로포션 좋은 건담입니다.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해요. 발이 좀 긴 것, 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아마 모든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계속합니다. 다음 카드. 낮에 우국한 디오. 디오. 왠지 초프리미엄 빌인데. 반짝이는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은, 레어는 아니에요. 일반 143번. MG. 전. 다음은 구자쿠인데 람바랄 전용 132번 MG죠. 전용 이런 파일럿이 타고 있는 버전도 일반으로 발매되던 구시대의 MG. 그런데 람바랄대는 그 기본으로 자쿠2가 일반 병사들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구프가 보급되기 전에는 람바랄 혼자 자쿠1을 쓰고 나머지 부하들은 2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건 훨씬 더 과거의 이야기인가요? 근데 원작을 보면 람바랄이 지구에 내려오고 바로 쓰는 게 강화하면서부터 쓰는 게 구프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분들 나름대로. 내러티브 버전 페넥스 이거 조립해 본 적이 있는데 맥기판을 역시 구입하는 게 좋았을 거예요. 이거 일반 사출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많이 달라서 도색을 한번 해보고 싶은 키트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 마이너스 1. 짠. 듀나메스. 저는 듀나메스보다 큐리오스를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이지만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듀나메스는 안정적인 고퀄리티 MG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큐리오스를 가지고 9.1:100보다 별로 나아진 것도 없잖아 하는 그 느낌을 맛보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랜딩 기어가 추가되었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카드. 자, 마지막 카드. 이걸 12월 말까지 도색 완성할 겁니다. 마지막 카드는? 이럴 순 없어. 으하. MG 샤이닝 건다. 어쩌면 가장 만들어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MG를 뽑았습니다. 모빌 파이터라고 하는 격투가의 몸 움직임을 트레이스하는 그런 설정을 좀 충실히 반영한 키트이기는 하지만 MG 독자 해석이 강한 필이에요. 원작의 느낌보다 원작보다도 사람같이 조형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샤이닝 건담을 MG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 상당히 고무적인가. 하다못해 슈피겔 같은 거였으면 좀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슈퍼모드로 변신도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유니콘 건담 같은 키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뽑은 카드들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완성될 샤이닝 건담 기대해주세요. 바이.